감사합니다. 그 지금 그 증인이 여러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선택을 뒤에서 마이크를 뒤에서 나오시라고. 이동 마이크를 네. 갖다 주시면은 좀 여기 앞에 그냥 여기 좀 바로 나와서 같은데. 또 얘기하시든지 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얘기하시든지 네, 그래도 되죠. 더. 우선은 뭐 나오시죠 지금은. 네 중소기업 중앙회에 관련된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. 일단 그 부회장님 송재희 부회장님 오셨습니까? 예. 그리고 강성근 본부장님 오셨나요? 고종섭 부장님도 예, 네. 아, 네, 앉아서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그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관련 법률에 의한 성희롱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 거를 지금 한 번, 1년에 한 번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. 이번에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죠. 네. 네. 그래서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지금 관련자에 대해서는 일단 대기 발령을 다 시켜놨고요. 네. 그리고 고용노동부하고 네. 우리 자체 감사가 지금 이번 주에 그 끝납니다. 아, 그럼 이번 다음 주 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네. 네. 그렇군요. 그러면 그 사건 자체 결국은 그러니까 24개월 동안 혹시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될 거라 기대하며 참다가 결국은 자살을 했는데요. 그분의 그 사건에 대한 그런 조치뿐만이 아니라 그걸 기화로 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어떻게 성희롱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3년 동안 매년 1회 정도만 교육을 했고요. 또 그 교육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도 구직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대부분 인턴 직원들만 참여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. 기관장님, 그 회장님이나 지금 부회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참석을 하셨었나요? 교육을? 네. 저는 했습니다. 했는데, 네. 이번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도 점검을 나왔었습니다. 네.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. 네. 어떤 내용들로 또 받으셨어요? 그 신고센터를 좀 보이는 곳에 그 판말을 설치하라든가 또는 뭐 지침을 만들라든가 그리고 그 지금은 사이버 그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 그 앞으로는 그 오프라인상으로 강사라든가 또는 토론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. 네. 결국 이 지금 권모 씨는 비정규직 그 여직원으로 중앙의 인재교육부에 배정을 받아서 2년 내내 원우관리 업무를 했고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스태킹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 중앙회가 굳이 이 권 씨와 쪼개기 계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? 뭔가요? 네, 그 예산 문제가 있고요. 우리 그 정부는 12월에 이제 그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민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용을 받습니다. 그것이 2월까지 확정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2월에 이제 중앙회는 총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득이 예산 문제 때문에 2개월을 이렇게 기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고 또 한 번 2개월짜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해 우리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. 그 조직 개편을 앞두고 부득이 이제 부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우리가 2개월로 이렇게 하라고 특정인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직원한테 다 이렇게 했습니다. 임시직에 대해서. 그런 상황이 결국은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새롭게 본인의 그 위치나 또 재계약이나 이런 문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주장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고요.
그래서 저는 이 고종석 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책임을 좀 엄중하게 느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일단 그 저희 부서에서 일어났고 제가 또 관리부장으로서 무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은 본인이 여직원이 본인 부서에 있는 여직원이 이런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거론한다는 것이 여성으로서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일을 참다가 발언을 그 내용을 알렸는데 그 내용을 아시고 나서 조치 자체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말이 되지 않아요. 결국은 이 사람은 그렇게 그런 일들을 호소했지만 그 오히려 그 호소한 것 때문에 본인이 따돌림을 당했다, 왕따를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. 부장님께서 그 사실을 고지받고 나서 조치들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운 한 생명이 그대로 잘 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지나치게 본인 개인에게 책임을 전부 전가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애초에 지금 권모 씨의 이분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하는데 맞나요? 처음부터 불가능한 건 아니었고요. 아니에요? 거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임 중에 한 분 정도 저희 부서에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기대 심리를 준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인정합니다. 그리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면 되겠습니까? 저희 그 이메일을 받고 나서 저희가 그 센터장과 담당 차장 저와 그다음에 고인께서 만나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가급적이면 그 당사자들에게 경고라든가 사과를 받고 이 사실을 비밀 유지를 해주면 좋겠다는 본인의 뜻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뜻을 좀 그 하다 보니까 그 누구에도 저희 이 시간까지 말한 적이 없습니다. 다만 사고 나서 언론에 유포되면서 그때 아마 저희 중앙에도 다 알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그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전제하에 본부장님? 네. 근데 저는 뭐 우리 그 분한테 제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그 다시 본인이 이제 그만두게 하는 과정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원하는 이제 현업 부서의 직원들의 요청이 서너 차례 있어서 제가 단순한 진짜 원론적인 격려 차원의 전화를 했지 더 이상 전화 약속은 하진 적 없습니다. 장관님 어쨌든 그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 중앙회의에 그 문제 지적하고 했던 조치들을 저희한테 나중에 좀 결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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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입니다. 예,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윤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.